그 다음 3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바울 선생이 자네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원로인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원로인데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소 이렇게 바꿨는데 멍에 하나 넣고 같이 걸머지는 겁니다. 대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멍에 속에 함께 끌고 갑니다. 그럼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에서 목회를 할 때 그와 꼭 같이 힘을 쓴 동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힘을 쓴 정말 하나가 된 동지, 이 멍에를 같이 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네에게 구하노니. 그러니 그 사람이 바울 선생 다음으로는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데 그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도와라. 내가 복음 전할 때 열심으로 같이 신방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도와준 그 부녀들을 도와주라. 특별히 유대와 순두계를 잘 화합하도록 도와주라. 부녀들을 도와주라. 바울 선생이 복음 전교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가는 곳마다 많은 여성도들이 바울 선생과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들이 뒤에 받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47년간 목회했지만은 조용기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여성 성도들의 협조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처음 여성 성도가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나는 최하실 목사님 도움 아니었으면 아예 목회도 시작도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가 23살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탄식만 하고 있는데 그때 최자실 목사님은 43살이었어요. 그러니 샤틀 공장 사장도 하고 돈도 있고 한참 실력이 있을 때 그 최자실 목사님이 저를 아들처럼 끌어주고 힘을 주고 목회하도록 천막이라도 살 수 있는 돈도 주고 거직대기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그냥 자꾸 사람들을 모아줘.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전부 설득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오도록 만들고 또 설교를 듣고 23살짜리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알아요. 그래도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자꾸 격려를 하고 그래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그 다음에 교회 부인회 회장과 부인회 임원들 부인회 회원들이 전부 저를 감사해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지구역장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 세계에서 지구역을 조직했지 않습니까? 지구역장들이 아예 그냥 발이 닳도록 빨간 가방 들고 설치는 바람에 교회가 컸다고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키웁니까? 지구역장들의 활동이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지구역장들은 좀 느전해졌지만은 서대문에 있을 때 지구역장들은 아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그 빨간 가방을 들고 설치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떨었다고. 그런 여성도들의 헌신적인 충성과 그리고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들 어제 남자 성도들에게서 나오나요? 여성도들이 이래 짜개고 저래 짜개서 내주어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여성도들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내가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 설 때마다 우리 여성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바울 선생도 목회할 때 이 여성도들이 끊임없이 도와주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리멘트와 그 외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을 힘써 도와주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보직을 짓고 있어요. 보직 짓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백보좌 앞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남녀 무릇하고 다 섰을 때 거기에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사망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탄 모습입니다.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와서 예수께 보고하기를 주여 귀신들도 주의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호직에 올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호주인데 그 호주의 아들인 예수님, 예수님의 동생이요 신부들로서 그 하늘나라 호직부에 쫙 올랐어. 이야,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랐으니 보통 아니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호직에 못 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호직에 올랐어.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힘쓴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애쓰는 성도들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고 귀하게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세상에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기뻐할 것이 없지만은 주 안에서는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요. 왜? 내 죄사함을 주셨으니 내가 그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성결하게 해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채찍에 맞아서 병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고 저주를 제하여 주시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속에서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해주시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4대 신분을 주었지 않습니까?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 오색 찬란한 오중 복음을 옷 입고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사중 신분의 메달을 달고 탁 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명절날 자식들에게 새 옷 딱 입혀놓고 난 다음 와 내 아들 인물 나네, 내 딸 이렇게 입혀놓고 하니 참 인물 나네. 그 옷 입혀놓고 부모도 기쁘고 입은 사람도 기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 얼마인지 있으면 세상에 슬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슬픔을 당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고 태어난 사람 손들어 봐요. 한 사람도 없네. 아이고 어떻게 한평생 살아갈고 어떻게 살아갈고 울면서 태어났느냐. 다 울면서. 이 세상에 삶 자체가 슬프니까 한평생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크고 작은 슬픔이 있어요. 인생은 고해라그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조용한 명경지수가 있을 수 없죠. 항상 바다가 출렁이니까 배가 항상 출렁이니까 앞뒤로 피칭, 좌우로 롤링, 끊임없이 배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해 바다를 사는 동안 끊임없이 슬픔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좀 적은 슬픔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슬픔이.
굉장히 기뻐도 슬퍼진다고. 희한하게 여러분, 굉장히 기뻐도 왜 슬퍼졌냐? 이것 다 얼마 안 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양재강에서 술을 마시고 흥을 즐기고 아침 안개가 뿌열 때 기생들하고 신하들 거느리고 항구에 들어오면서 그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희락 극해여 애증다로다. 희락이 극하니까 그 다음 반대가 불어 슬픔이 너무나 많다. 밤새도록 술을 먹고 유흥을 즐기는데 아침에 항구로 돌아오니까 즐긴 것만큼 마음의 슬픔이 꽉 들어찼다.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뒤에 뭐가 더 강합니까? 그림자도 강하다. 햇빛이 덜 비치면 그림자도 덜 비치. 인생의 기쁨이 덜하면 슬픔도 덜한데 강렬한 기쁨이 있으면 큰 슬픔도 또 같이 따라옵니다. 인생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항상 햇빛과 그림자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사는 것이 좋다. 왜?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래. 우리 기뻐해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기뻐해야 일터에 나갈 힘이 되고 기뻐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 기쁨이 없으면 슬픔이 있으면 힘이 다 빠져버린다. 한 개인이나 가정을 망하게 하려는 것은 슬픔과 우울증을 가져오게 하면 쉽게 망해요.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기쁨이 충천하고 넘쳐나면 힘이 생기면 어떠한 어려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과 직접 연결된 것이 웃는 것이죠. 웃음에 10계명이 있어요. 첫째로 크게 웃어라. 싱긋이 웃지 말고 크게 웃어라. 크게 웃어라. 크게 웃는 웃음은 최고의 운동법이며 매일 1분만 웃어도 8회 동안 더 오래 살아요. 왜? 웃는 것이 여러분 혈류량을 많게 해서 심장병과 뇌일혈을 방지해준다고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산소 운동 30분 하는 것만큼 1분만 웃으면 그만 효과가 있어요. 혈류가 많이 흘러서 심장병과 뇌일혈을 막아줘. 아, 온유혈 하루 볕이 얼마나 뜨거운데 8일 더 산다니 보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벌써 지금 웃었으니까 여러분 8일은 더 살아요. 둘째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웃을 것이 있어서 웃지 말고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병이 안 든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므로 아예 병을 고치려면 억지로도 웃어라. 자꾸 우스운 것을 생각하고 웃어라. 크게 병든 사람이 낳은 기록을 보니까 아주 웃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4분을 떠와가지고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걸 보고 웃기만 했는데 병이 나왔다는 거죠. 웃으면은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서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러므로 피가 많이 흐르게 해서 병이 나아요. 여러분, 병이 드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므로 그곳에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병이 나아요.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셋째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아침에 지금 흐르게 나서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지날? 아침에 일어나서 탁 앉자마자 주여 할렐루야. 아이고 기뻐라 할렐루야. 아침에 첫 번째 웃는 웃음이 보약 중에 보약이면. 웃으면 3대가 건강하고 보약 10첩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웃으면 보약 10첩을 먹는 거야, 10첩.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대개 아침에 일어나면 안 웃지 않아요. 아이고, 오늘 또 이 근심거리를 어떻게 지나고. 아이고, 출근하기 싫다. 아이고, 밥 짓기 싫다. 이놈의 그 밤낮 일어나서 아침밥 줘야 돼요. 아이고, 몸서리 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늘 슬픔이 다가오지만 아침에 웃음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그 다음 넷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 정해놓는데 아침 기도할 때 웃고 점심 기도할 때 웃고 오후 기도할 때 웃고 저녁 기도할 때 웃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웃어라. 정해놓고 웃어라. 그 웃음이 큰 생명의 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마음속까지 웃어라. 얼굴 근육만 가지고 웃지 말고 마음속까지 웃어라. 그 다음에 여섯째는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내가 웃을 때 마음속에 생각을 행복한 생각을 해. 행복한 것을 생각하라. 남편이 좋으면 남편 생각하고 웃어라. 아내가 좋으면 아내를 생각하고 웃어라. 자식이 좋으면 자식 생각하고 웃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은 친구를 생각하고 웃어라.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웃으면 그 웃음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일곱째는 함께 웃어라. 혼자 웃지 말고.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으면 효과가 33배가 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효과 만점이야. 여러분 함께 웃으십니다. 효과 만점. 함께 웃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한 번만 웃지 말고 계속해서 웃어라.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웃지 말고 또 웃고 또 웃어라. 열째로 꿈을 이뤘을 때 상상하며 웃어라. 꿈과 웃음은 한 집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마라. 웃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왜? 웃으면 복이 오니까. 웃는 집에 복이 온단 말이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모아 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찡그린 얼굴로 집안에서 부부간에 대하지 말고 서로 웃으면서 대하라. 아주 화를 내거든 상대방에 화를 내거든 그냥 웃어버려라. 웃음이 중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과 함께 우리가 늘 웃는 것 아니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야, 이거 강력한 말 아닙니까? 주 안에서 그냥 잠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주 안에서 슬퍼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슬퍼하라. 그렇게 됐으면 절단강산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녀를 좋아하신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러므로 기쁨은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웃어요. 그리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같이 한번 읽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을 나타낸다. 마음을 크게 하고 마음을 부근하게 하고 품는 마음. 품는 마음. 내가 지난번에 국가조찬 기도회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앉았거든요. 옆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쌍꺼풀을 잘 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보고서 대통령님 눈에 쌍꺼풀을 하니까 인상이 참 좋습니다.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를 보고 웃으면서 눈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마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사이. 왜? 쌍꺼풀 하고 난 다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아, 마음이 부드러워질 바야 쌍꺼풀 10번도 해도 좋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마음을 넓게 해서 관용한다. 그날 연설하실 때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포용하겠다.
좋아하는 사람 포용하는 건 쉬워요. 미워하는 사람 끌어안는 것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이나 날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의 친구나 원수나 다 포용하라. 그 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평소에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게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욕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포용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나를 그냥 빨가벗기고 나를 그냥 손톱에 피가 묻도록 핥히고 그냥 먹칠을 하고 짓밟고 하는 사람을 포용하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요. 저는 이 포용법을 배웠습니다. 47년간 목회하면서 너무나 제가 마음에 투쟁을 많이 한 것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투쟁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 날 미워하고 날 빨가벗기고 핥히고 먹칠을 하고 짓밟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주 오른뺨을 치면 나도 그 왼뺨을 때려치고 송사에 내 겉옷을 가지려면 나도 송사에서 제 속옷을 빼앗고 억지로 나를 오리를 가냐면 나는 억지로 심리를 가게 만들고 그게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좋아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송사에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든 심리까지 가라. 내가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이 이런 게 이게 이런 패배주의를 왜 적었습니까? 이건 패배주의. 이런 거는 성경에 안 적어놓는 것이 좋은데 왜 적어놨습니까? 주님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배로 죽어든 말로 갚아라. 아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아니,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아유 아닙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다가 또 아유 아니야 그냥 망해 그냥. 그래도 아이고 또 주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착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사랑하고 관용한다는 것은 억지 소리고 하나의 위선의 부족함. 내가 진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방금 전까지도 강도 두 사람이 옆에 한 강도가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린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한 강도가 깨닫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그 모욕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당까지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흉악한 원수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 아닌 그가 죄인이 되고 흉악범이 아닌 그가 흉악범이 되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십자가 끌어안고 난 다음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 축복을 안 빈다면은 십자가 내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미워하는 자, 내게 원수진 자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주여 나는 용서 못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는 관용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았으니 내가 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 못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용서하고
관용 못한 사람 관용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돼요. 여러분 수양과 도덕으로 안 돼요.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미워할 사람 꼭 미워하게 돼요.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왜? 관용하는 사람 곁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날이 가까운 것뿐 아니라 관용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멀리 계신다. 그러나 관용하는 사람 곁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습니까?